안녕 여러분. 오늘은 화학원의 중화반응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이 문제는 2021년 9월 모평 20번 문제고, 이 문제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맨 왼쪽에 그림 용기 보시면은 NaOH 수용액이 각각 10ml씩 들어있는 곳에 기역산하고 니은산을 첨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기역하고 니은에 해당하는 산이 이 문제에 보시면은요. HA인지 아니면 H2B인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역 니은에 매치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또 하나는 얘네들이 산이 지금 X 몰농도로 똑같은 몰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 X에 해당하는 값도 여러분들이 구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표에 해당하는 힌트 값이 나와 있고요. 요 힌트 값에 보시면은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혼합 용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해서 상대값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는 밀리리터로 나와 있지만 몰농도를 계산하실 때이 몰농도가 단위 부피 리터에 해당하는 몰수인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상대값을 보시고 이걸 리터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부피라든지 아니면 이 이온의 개수도 모두 상대값으로 생각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NaOH 수용액에 아까 HA라든지 아니면 H2B라는 이제 산성 용액을 가해야 되는데, 지금 1가염기에 1가산을 가할 때하고 또 1가염기에 2가산을 가할 때그 수용액 속에서 전체 이온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 수용액 속에서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전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하실 때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떠올리시는 이제 방법은 여기 있는 표를 보면서 하나씩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표의 맨 왼쪽에 혼합 용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몰농도는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몰수가 되고요. 이첫 번째에 있는 칸을 좀 해석을 해보면 첨가한 산의 수용액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나 다나 관계없이 이 첨가한 산이 없을 때는 NaOH만 존재할 거고요. 아까 문제에서 NaOH는 10ml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피에다가 10ml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 몰수는 밀리몰이 되겠죠. 여기가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값이 1이 나오려면 당연히 10ml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NaOH만 존재할 때는 요 10ml 안에 몇 몰이 있냐라고 하면 전체 밀리몰이 10ml이니까 당연히 NaOH는 5ml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첫 번째 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NaOH 수용액이 10ml 안에 5ml이 있는 거를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두 번째 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두 번째 칸을 해석을 할때 이제 첨가한 산의 수용액의 부피가 V란 얘기는 원래 NaOH 10ml에 V ml를 이제 더했으니까 총 용액이 10 플러스 V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분의 1이나 5분의 3의 숫자는 몰농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총 부피에다가 이 몰농도를 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수, 이온의 수가 나올 거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이용하진 않을 거고 무엇을 이용할 거 하냐면요. 나하고 다해 보시면 기역하고 니은을 이제 섞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기역하고 니은이 HA하고 H2B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중에 이 나가 HA를 NaOH에 섞은 건지 아니면 H2B를 섞은 건지를 지금부터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표에서 NaOH가 원래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에 HA라는 산을 넣거나 아니면 H2B라는 산을 넣었을 때 이제 총 이온수를 가지고 아까 그 몰농도 상대값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묽은 염산인 HCl을 넣었을 때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NaOH의 HCl이면 위에 거거든요. 자, 얘를 넣었을 때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산화 이온 하나 없어지면 수소 이온 하나 같이 없어지면서
A음이온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이온의 수는 중화점까지는 변화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중화점까지 변화가 없다가 나중에 늘어나는데 몰농도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몰농도가 부피분의 몰수기 때문에 먼저 NaOH 수용액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HA라는 이제 산에 용액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부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화점까지 얘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HA를 넣어도 총 이온의 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 분수꼴에서 분자값이 일정하고 분모값이 증가하면 여기 있는 전체 몰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NaOH 수용액에 HA 수용액을 가하게 되면 중화점까지는 여기 있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HA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몰농도가 지금 부피분의 몰수였는데 지금 몰수가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몰농도가 줄어든다고 얘기했고요. 이제 H2B에 해당하는 걸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집어넣으면요. 얘 한 분자 들어갈 때 H가 두 개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NaOH가 처음부터 네 개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얘 H2B 한 분자 들어가면 H 두 개 지워지고 OH가 두 개 지워지는데 OH가 두 개 지워질 때 음이온 하나 생기니까 전체 이온의 수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이 아니라 예를 들면 H2SO4와 같은 H2B에 해당하는 그런 이가산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산수용액을 넣으니까 부피는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온의 몰수는 이거 음이온 두 개 없어질 때 음이온 하나 생기니까 전체 이온의 몰수가 감소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 분수값을 따졌을 때 아까하고 똑같이 몰농도가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HA에 비해서 HB, H2B를 집어넣었을 때 몰농도를 줄어드는 비율이 더 크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로 이제 H2SO4와 같은 H2B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총 이온의 수는 이렇게 중화점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해석할 때 요 첫 번째 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첨가한 산의 수용액의 부피가 없을 때니까 NaOH 수용액만 있을 거고 아까 해석에 의해서 얘 10ml 안에 5mmol이 있다라는 것까지 판단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을 해석할 때 H2B나 HA의 산을 여기다 첨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첨가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A를 첨가하든 H2B를 첨가하든 그 혼합용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줄어들긴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산을 첨가하게 되면 염기의 산을 첨가하게 되면은 그대로 염기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고 산성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0하고 V 사이에 산을 첨가한 요 사이에 중성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요 숫자와 여기 숫자가 지금 대칭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성은 당연히 요 V 이후에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요 사이에 중성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요 A 값이 5분의 3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적으로 몰농도의 합이 내려가고 있으면은 어떤 걸 집어넣든지 간에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이 되고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이란 얘기는 당연히 요 2V하고 3V 다시 말하면 2V 이후에 중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을 하실 때 둘 중에 누가 HA이고 누가 H2B인지를 판단하고 싶으면은 요 몰농도가 줄어든 경향성을 보시면 돼요. 아까 1가 염기와 1가 산의 줄어든 경향성, 몰농도의 줄어든 경향성보다 1가 염기와 2가 산의 몰농도의 합이 줄어든 경향성이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1에서 2분의 1로 반 줄어들었으니까 0.5 줄어들었고요. 1에서 5분의 3이 되면은 0.4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0.5 줄어드는 게 0.4보다 크기 때문에 나가 H2B를 지금 NaOH에 섞은 거고 다음은 HA를 NaOH에 섞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액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나부터 액성을 따져보면요. 여기는 산을 첨가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염기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숫자가 두 개가 이제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몰농도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존재하면
요 3V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는 대칭형으로 똑같은 위치 여기에 존재하니까 요 2분의 1은 중합점을 무조건 넘은 상태가 되겠죠. 그럼 2분의 1이 중합점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산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합점을 넘기 전에 여기는 아직 중합점에 도달하기 전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염기성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얘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밑에서도 액성을 좀 따져보면 얘는 지금 NaOH만 존재하니까 염기성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염기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여기 내려갔는데 이 내려간 지점이 지금 딱 염기성인지 아니면 중성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성 이후에 뭐 얘가 중성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산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는요. 결국은 이 y값을 골라내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 y값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밀리리터에 얼마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미 NaOH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산, 다시 말하면 H2B라든지 아니면 HA가 몇 밀리몰이 있는지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요 위에 거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리고 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지금 NaOH하고 그 다음에 H2B를 섞었는데 산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산성이 되면은 여기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온은 나트륨 이온하고 수소 이온하고 그 다음에 B이가음 이온밖에 없어요. 산성이 되는 이 지역에 나트륨 이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이온 존재하고요. 그 다음 B이가음 이온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했을 때 여기에서 얘네들의 총 개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요. 지금 이 3부위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NaOH 10ml에 산수용액 H2B를 3부위만큼 집어넣은 총용액이 되고요. 그리고 이 총용액을 집어넣었을 때 몰농도가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몰농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요 용액의 부피를 곱하게 되면 이온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몰농도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10 플러스 3V를 하면 이온의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V값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V값을 구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면 좋으냐 하면은요. 요 답번에 있는 요 첫 번째 칸하고 두 번째 칸을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그걸 해석하는 게 좋은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산을 집어넣기 전에 우리가 그 NaOH만 있을 때는 10ml 안에 지금 5mmol이니까 상대 숫자로 지금 총 이온수가 10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A를 이 NaOH에다 집어넣는데 두 번째 칸에 지금 염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두 번째 칸에서의 염기라는 의미는 HA를 집어넣어도 이 NaOH보다 숫자가 적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HA를 집어넣었을 때 이 두 번째 칸에서의 총 이온수는 원래 NaOH 가지고 있는 총 이온수 10개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냥 상대 숫자 10으로 쓰시고요. 두 번째 칸에서 이 총 이온의 숫자는 몰농도 5분의 3 곱하기 이때는 10ml에다가 산 V를 집어넣은 거니까 10 더하기 V라고 해서 V값을 구해내시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요. 6 더하기 5분의 3 V는 10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5분의 3 V는 4가 되겠죠. 그럼 V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2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아까 상태로 넘어오게 되면은 지금 요 안에는 NaOH하고 H2B를 집어넣는데 산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산성에서 남을 수 있는 이온은 요 세 가지 이온밖에 없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값을 풀었을 때 이 V값이 3분의 20이 나왔기 때문에 10 더하기 이제 20이 되니까 이때 총 용액은 30ml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분의 1 몰농도에 해당하는 요 칸의 산성 용액에 존재하는 총 H하고 Na하고 B 이온에 대한 총 이온의 숫자는 몰농도 2분의 1 곱하기 30을 하면 되는 거니까 1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총 이온의 3개를 합한 게 15개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15개를 적절히 나누고 싶으면요. 그때는 수용액 속에서 전하량이 0인 걸 찾아내시면 돼요. 자, 0이 되고 싶으면요. 얘가 B이가음 이온이 만약에 1개 있다라고 가정하면요. 지금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갖게 되니까 이거 2개를 더한 게 플러스 2의 전하량을 갖게 되면 돼요.
그럼 얘가 플러스 2의 전화량을 가지려면은 얘가 한 개 있을 때 이 플러스 1의 전화량을 가진 얘네들의 총합이 2가 되면 되는 겁니다. 얘가 뭐 한 개 한 개에서 2가 될 수도 있고 0.7개 0.3개에서 2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숫자는 필요하지 않고 플러스 1의 전화량을 갖는 이 전화량 플러스의 전화량에 해당하는 이 이온의 숫자가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B 입가음 이온의 숫자가 한 개가 되면 그때 이 배율의 숫자가 맞기 때문에 총 15개 중에서 이 용액 속에 존재하는 총 이온수 두 개하고 하나면 3이죠.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B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총 이온수 15개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면 5개가 요 B입가음 이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입가음 이온이 요 15개 중에서 이제 5개에 해당하는 상대값을 갖는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3부위에 해당하는 H2B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H2B라는 이 산은 3부위에 해당하는 게 아까 부위가 3분의 20이었으니까 20ml가 되겠죠? 그러면 20ml에 5mmol 정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요. H2B하고 HA가 X몰농도로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피에 대한 요 몰수니까 똑같은 몰농도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HA도 20ml 안에 똑같이 5mmol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Y에 해당하는 것도 당연히 HA를 20ml 넣은 거죠. 3 곱하기 9이면 아까 V가 3분의 2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20ml 넣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HA가 5mmol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고 이 상태에서 NaOH는 원래 10ml에 5mmol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HA의 개수하고 NaOH의 개수가 지금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부피는 틀리지만 그럼 얘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H하고 OH가 다 반응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중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Y에 해당하는 몰농도의 숫자를 확인하고 싶으면 Y에 해당하는 몰농도는 여러분들 부피 20하고 10도 하니까 30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이온의 숫자라고 했는데 H하고 OH는 없을 거고 NA하고 A가 남을 건데 이게 5개씩 남는 거니까 총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Y값은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화반응 문제에서는요 두 개의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그 핵성이 산인지 염기인지 중성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니까 힌트를 보고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면 좀 너무 좋은데 그게 빨리빨리 판단이 안 되면 경우에서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덧씹어보고 곰곰이 생각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프 문제만 쭉 풀어보시든지 아니면 표 문제만 쭉 풀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와도 쉽게 풀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